만나면 좋은 친구 MBC 코끝 시린 겨울날 영월 깊은 산골 한 농가에 점심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파스타에 신선한 채소까지 마치 고급 레스토랑 같은 다양한 메뉴들. 무엇보다 이 음식들이 유독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와, 이 깊은 산골에서 여러분 제가 상상하지도 못한 이 음식들을 만났습니다. 파스타, 샐러드, 그리고 따뜻한 차까지.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뭘로 만들어졌는지 아시겠나요? 장류 1번지로 불리는 영월에서 맛 좋고 건강에도 좋아 각광받고 있는 전통 발효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전통 발효장인데요. 어머니의 손맛이 느껴지는 전통장 맛보러 영월로 가봅니다. 영월군 깊은 산골, 250개의 항아리가 마당을 꽉 채운 이곳에선 맑은 간장과 된장 항아리가 익어가는 정겨운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수많은 항아리를 가득 채운 주인공은 바로 엄마 이종숙 씨와 아들 전영선 씨인데요. 바로 오늘은 겨울에 많이 먹는 구수한 청국장을 만드는 날입니다. 이 농가의 모자가 만드는 청국장 만드는 방법이 좀 남다른데요. 이번에 양념 하실 때요, 엄마? 아니, 이번에 양념 안 하고 반은 양념해서 나가고 반은 그냥 생으로 먹을 수 있게끔 더 나가보려고. 따뜻한 곳에서 우선 1차 발효를 하고 저온에서 2차 발효를 해 청국장의 잡내를 잡아 더욱 구수한 맛이 일품이죠. 오늘은 고춧가루와 소금을 넣어 소분하게 되는데요. 긴 시간이 필요하기에 쉽지 않고 정성이 필요한 과정이죠. 저도 함께 청국장 만들기에 도전해봤습니다. 전통장 만들기는 처음이라 새롭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데 가면 꼭 빠지지 않고 듣는 소리가 있으니 결혼하셨어요? 이게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자연 그대로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우수하거든요. 그 우수한 콩, 완벽한 우수한 콩을 가지고 푹 삶아서 소화 잘 되게 아미노산도 흡수 잘 되고 이 유산균이 장까지 갈 수 있게끔 잘 발효시켜서 먹는 거니까 단단하고 맛 좋기로 유명한 영월콩. 그 콩을 삶아서 만든 메주로 된장과 청국장을 만드는데요. 이렇게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어 말 그대로 팔색조의 매력을 갖춘 거죠. 특히나 청국장은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콩의 소화 흡수율을 98%까지 향상시키는데요. 바로 영양이 풍부한 콩을 발효장으로 즐기는 이유입니다. 좋은 콩을 그대로 다 먹을 수 있게 직접 발효해 알알이 살아있는 청국장으로 완성되는데요. 이처럼 영월콩을 우리 전통 발효 음식으로 건강하게 전파하고 있는 두 사람. 이 모자가 깊은 산골에서 된장을 만들게 된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깊은 산골에 들어와서 장을 만들게 되셨어요? 건강이 많이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살 생각으로 여기를 어떻게 구하게 됐는데 된장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좀 알리고도 쉽고 다른 사람이랑 같이 나눠 먹고도 쉽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과거 20대에 인형 공장을 운영하면서 유럽까지 수출할 정도로 일만 바라보고 살았던 이종숙 씨. 그런데 건강 악화로 이 모든 것이 멈췄는데요. 저는 40살 전까지는 된장을 안 먹었었어요. 된장 냄새도 싫고 좀 뭐라 그럴까 짠맛도 싫고 이래가지고 이제 다시 재발도 안 하고 건강하게 살려니까 발효식품이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다신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해 전국을 다니며 사찰 음식을 배운 이종숙 씨. 그 과정에서 자연식과 전통 발효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영월에 정착하게 됐죠. 네, 영월이 정말 장류의 1번지라는 생각이 드세요? 들어요. 전국에 있는 장 다 먹어봤거든요. 영월 콩처럼 맛있고 또 영양가 많고 그리고 또 여기처럼 공기가 맑고 이런 데가 드물어요. 깊은 산골, 해발 400m 이상에 기온차가 뚜렷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이곳. 게다가 양지바른 곳이기에 이 이상 좋은 곳이 없는데요.
그녀가 이곳에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아들입니다. 사실 아들이 안 한다 그랬으면 이렇게 크게 키울 생각은 안 하고 혼자 그냥 소소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들도 하고 싶다고 하니까. 아들 전영산 씨는 과거 지금과 꽤 다른 몸을 가졌었는데요.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 100kg에 육박한 체중이었지만 지금처럼 몸짱이 되기까지 이 콩이 한몫했죠. 몸을 좀 보고 싶은데요. 생식청국장이 어떤 건가요? 아, 잠시만요. 저희가 한번 네. 만들어드릴게요. 아니 제가 듣기로는 별명이 콩소년이셨었다고. 콩을 먹으면 좀 젊어진다 이런 의미로 콩소년이라고 이름을 지었었거든요. 제가 원래는 되게 몸집이 많이 컸었거든요. 그래서 한 120kg 넘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콩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콩을 먹으면서 좀 포만감도 오래 유지가 되고 그리고 면역력도 올라가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도대체 콩을 어떻게 먹었기에 다이어트에 성공했을지 귀여운 간장이와 함께 알아볼까요? 영월에 내려온 후 가까운 대학의 호텔 조리학까지 다시 입학한 영선 씨. 이제는 생활 습관까지 많이 바뀌었는데요. 매 끼니 건강식으로 먹으려 노력 중입니다. 된장 페스토로 만든 파스타와 된장을 가루로 만들어 샐러드에 뿌려 만들어 먹어 낙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는데요. 청국장 자체가 맛있게 만들어져서 그냥 요리하기 쉬울 것 같아요. 요리하기 쉽죠. 어. 그냥 야채 넣고 육수 끓여가지고 네. 거기다 청국장 넣고 두부 넣고 끓이는데 마지막에 아주 맛있게 하려면 된장으로 간을 하면 돼요. 아, 그럼 청국장 찌개인데 된장을 넣는다고요? 네. 그리고 간을 대부분 소금으로 하는데 소금보다는 된장으로 하면 훨씬 맛있어요. 오. 만들 때부터 맛있는 냄새가 코를 사로잡았던 청국장. 제가 한입 먹어봤습니다. 싱거워요? 너무 맛있어요. 딱 맞아요, 간. 구수한 우리네 옛 어머니 손맛이더라고요. 사실 저는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잘 믿기지가 않아요. 아니, 이 음식들이 다 된장으로 만든 거 맞죠? 맞죠. 아니, 파스타와 된장의 조합은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아요. 네. 네, 어차피 전통 된장을 외국에 많이 알리려면은 한식뿐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먹는 음식에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페스토를 만들어봤어요.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선물이라 불리는 전통의 맛 된장에 서구적인 파스타로 만든 된장 페스토와 구수하면서도 상큼한 샐러드까지 말 그대로 된장의 무한 변신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기본 중의 기본인 청국장찌개는 먹을수록 자연 그대로의 콩맛이 은은하게 올라오면서 온 마음까지 녹이는 맛이더라고요. 세계적으로도 한국 토종 음식이 각광받는 요즘 다방면에서 우리나라 음식을 알리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영월의 이 맛은 벨기에에서도 인정을 받으며 세계 진출을 꿈꾸는 중입니다. 영월군의 다양한 도움에 힘입어 이런 좋은 효과를 혼자 누리기 아까워 더 많은 이들에게 토종장의 맛과 효능을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전통장, 장맛은 영월, 영월이 대한민국의 장을 대표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일으켰고 그 산업을 통해서 생산 농가들, 재배 농가들이 아주 부강한 동네가 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가 너무 건강해져서 감사하고 또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건강해지고 그럼 좋은 일이죠. 제 몸을 좀 좋아지게 만들었고 저희 어머니의 몸을 좋아지게 만들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정감이 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그리고 영월에서 한 5년 정도 있다 보니까 또 영월에 대한 약간 애향심도 생긴 것 같아요. 오늘도 영월군 산자락에서는 어머니와 아들의 발효 사랑이 푹 익어가고 있습니다.
오지갯빛 찬란한 꿈을 이루는 힘, 여기 열정과 패기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 창업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꿈의 지도를 따라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유혜정입니다. 이 말만 들어도 설레는 단어, 바로 청년이죠. 오늘은요, 파릇파릇하고 생기 넘치는 청년들의 특별한 시간이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으로 지금 가볼게요. 청주시 한 대학 캠퍼스를 찾았는데요. 로컬 대학생 창업 동아리와 사회적 기업가 등 지역의 인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맞춤형 사업 성과 공유회가 열렸습니다. 스파크는 충북 지역의 청년 창업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지역 청년들 그리고 지역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창업 스킬업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가 지역 산업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수도권 쏠림 현상이 문제가 되는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일이죠. 청년 창업 단체 성과 공유회를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빌게이츠는 2018년 세계 화장실 엑스포에 인물이든 필커를 들고 연단에 올랐습니다. 바로 개발도상국의 화장실 문제를 역설하기 위해서인데요. 성과 공유회에서는 우수 기업에 대한 시상까지 이어졌습니다. 청년과 사회적 기업가들에게 그동안 잘했노라 칭찬하고 앞으로 기대하노라 용기를 북돋는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죠. 처음에 사실은 이 창업 사업을 들어오실 때는 어떤 그 발표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약했고 성과도 없었습니다만 오늘 보니까 계획 대비해서 목표로 했던 그런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네, 저희는 지역의 청년 인재들이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꿈꾸는 원대한 미래가 실현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사회적 기업가의 양성, ESG 탄소 제로화 운동, 그리고 대학생 창업 동아리 육성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청년 창업가들의 본 모습 궁금하시죠? 우수한 기업으로 선정된 곳을 찾아가 봤는데요. 대학 캠퍼스에 자리하고 있네요. 여긴가 보네.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겨주세요. 스탠드업, 스탠드업. 청년들 일어나. 세상에, 이 활기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오늘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요. 이 청주에서 또 우리 지역에서 청년 사업가로 가장 잘하는 동아리 찾아왔거든요. 자기를 찾아온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는 창업 동아리로 시작한 청년 창업 기업입니다. 2020년에 설립된 이 창업기업은 기술특허를 3건이나 출원하고 각종 창업경연대회 수상 경력까지 있는 기업인데요. 긍정적인 변화와 영감을 주는 기업으로 성장 중이랍니다. 굉장히 열심히 회의 중이신데 제가 슬쩍 한번 껴봤습니다. 근데 어떤 회의 중이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저희는 원하는 모양의 라떼아트를 손쉽게 장식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있어요. 라떼아트를 손쉽게요? 우선 향긋한 커피를 내리고요. 파우더를 이용해 데코를 돕는 기구를 씌우는데요. 모양판에 따라 라떼아트가 탄생하는 거죠. 하나, 둘, 셋! 열어주세요! 짠! 짠! 우와! 어머, 웬일이야! 라떼아트 좋고, 향기 좋고, 말해 뭐해요? 커피 맛도 너무 좋고요.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글씨도 내가 원하는 대로 적어놓으면 나만의 커피 같은 느낌도 들잖아요. 야, 그래서 진짜 아이디어 싸움인데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진짜 턱턱 튀어있는 것 같네요. 최고입니다, 최고. 짱짱짱. 커피도 짱. 다음 우수기업은 어디에 있을까요? 도심을 벗어난 지 이미 오래 시골길을 달리고 달려 찾아갑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풍경이 펼쳐지네요. 아니, 깊은 산골에 동물도 있고 어디 계시지? 어? 저분이신가 봐요. 어머, 대표님 안녕하세요. 진짜 만나뵈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 오는데 골짜기 골짜기를 너무너무 우리 대표님 만난 거예요. 멀리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죠, 저희가. 너무 환경도 좋고 한데 일단 여기가 제가 찾아오기로는 탄소 제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곳으로 왔거든요.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부끄럽지만 저희가 우수 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평화로운 시골 풍경이 펼쳐지고 아직까지는 기업의 진면목이 드러나지는 않는데요. 자, 이왕 온 김에 우리 혜정 씨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아, 한창 우리 대표님께서 먹이를 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왔으니까 저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오. 네, 저... 자, 먹어. 이렇게 먹으면 편하지? 한 번 더. 네. 주시면 아. 아이고, 힘도 없네요. 이 정도면 되네요. 충분하죠? 네. 오, 마리나 잠깐만 무서워. 마리나 기다려. 눈에 띄는 건 동물들이 따로 생활하지 않고 함께 어우러져서 살고 있는 건데요.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죠? 어, 동물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죠? 와, 막 엄청 저를 사랑하시고 있는데요, 우리 앙코가. 이렇게 동물들과 함께 하시게 된 뭐 계기나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요. 아, 네. 그 2010년도에 구제역 났었잖아요. 그때 그 동물들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기억하시죠? 사실은 이제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렇게 처리되는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동물들에게 그런 좀 미안함을 전하고 싶어서 상징적인 면 말이지만 그 생을 다할 때까지 한 울타리 안에서 살면서 그 미안함을 전하자라는 취지로 시작이 됐어요. 친환경 탄소 제로를 지향하는 엄수정 대표는 빗물을 활용하는 기구, 빗물 저장 탱크인 레인 스피커를 자체 개발했습니다. 빗물을 받아쓰면서 지구의 소리를 듣자는 뜻이라고 하네요. 오, 지금 이렇게 우두커니 서 있는 이 무슨 방 같은 거예요? 실례합니다. 비었대요. 에? 화장실이잖아요. 네, 맞아요. 화장실이에요. 선생님, 아니 뭐 특별한 게 화장실이에요? 저 진짜 안 가고 싶은데 화장실. 어, 근데 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화장실하고 다른 점이 있죠. 다른 점? 네. 좀 뭔가 열어볼까요? 아니 지금 육안으로 볼 땐 모르겠어요. 어디 보자. 오! 뭐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 상상하시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보통은 안에 물이 있잖아요, 변기에. 네, 맞아요. 근데 약간 풀 같은 게 좀 있네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아, 물 없이 쓰는 화장실을 쓴다면 그 물도 저희가 절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태 화장실의 핵심인 대소변 분리기를 또 개발하게 됐습니다. 화장실에서 한 번 물을 내릴 때마다 13리터의 물을 쓴다는 사실 아셨나요? 발효액과 완결을 뿌리는 생태 화장실에서 나온 배설물은 기름진 퇴비가 돼 자연으로 되돌아갑니다. 네, 흔히 탄소 제로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 몸에 좋기 위해서 좋은 뭐 비누도 만들어 쓰고 화장품도 만들어 쓰고 좋은 먹거리를 또 생산해서 먹고 이런 방법들을 이제 계속 고민을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살고 있는 그런 지구의 탄소를 또 줄이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그냥 한 가지, 이 세상에 정말 완벽한 친환경도 없고 그냥 가장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한다면 그냥 어렵지 않게 탄소 중립 생활을 하시지 않을까.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청년 사업가들 만나서 저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또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의미 있는 발걸음을 저 유혜정이 응원하겠습니다. 청년들이여, 파이팅! 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청년들의 값진 노력을 확인해봤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빛나라 청년들이여, 아자 아자! 양지 바른 곳에 우두커니 놓인 책걸상. 그런데 가만히 보니 나무가 아니네요. 냄비가 보글보글 끓고 있는 듯한 풍로도 진짜가 아닌데요. 볼수록 진짜 같은 이 작품은 누가 만든 걸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지금 만드신 분이에요? 아,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아, 이거 옛날 풍로인데 브릭으로 만들었습니다. 작은 조각으로부터 완성된 우리네 일상의 장면. 브릭으로 추억을 재현하고 브릭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남자. 브릭 아티스트 윤민욱 씨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다양한 소품들이 가지런하게 진열된 이곳.
호시덕스럽게 놓여 있지만 자세히 보면 브릭으로 만들어진 물건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는데요. 깨알같이 살아있는 디테일이 예사롭지 않네요. 브릭아트는 브릭을 활용해서 예술적인 표현을 보여주는 것을 브릭아트라고 합니다. 브릭아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뭐 유명한 건물보다는 그냥 뭐 예전에 그 어려운 시절에 근대사적인 흔한 건물들을 그냥 뭐 시대적인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레트로적인 그런 부분을 좋아해가지고 레트로적인 표현을 많이 쓴 건물이나 실생활에 사용하는 소품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의 작업물들이 전시된 이곳은 윤민욱 씨가 운영 중인 공간인데요. 그의 아지트이자 분교라는 컨셉을 가진 교육의 장이기도 하죠. 제가 올 초부터 지역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이 될 것이 없을까 하면서 생각하다가 제가 브릭 창작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브릭 분교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지역 아이들과 함께 뭐 교육도 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 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브릭 교육. 거기에 지역색과 스토리텔링을 더한 게 이곳에서 운영 중인 교육의 특징인데요. 이게 지역 기관들을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며 지금은 정기적인 강의를 하는 곳도 여러 챙겼습니다. 용인되지 못한 이무기 꽝철이라고 청도군 금천면에 있는 그런 전설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지역 아이들과 함께 파트를 나누어 가지고 협동심도 가지고 전설을 상기시켜 줄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본 작품입니다. 빨간 게 용인되지 못한 이무기입니다. 용이 되지 못해서 화가 나가지고 꼬리를 내리쳐서 산도 부서지고 화를 이기지 못해서 막 마을에 흉년도 들고 예전 뭐 지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징이나 북 꽹가리로 꽝꽝 소리를 내가지고 저 멀리 산으로 이무기를 쫓아서 비를 내리도록 그렇게 기운다고 그랬습니다. 그 밖에도 이름난 명소와 특색 있는 물건들 등등 청도 곳곳에 다양한 이야기를 브릭에 담고 있는 민욱 씨. 교육에 사용하는 작품들은 구상부터 설계, 그리고 현실에 구현하기까지 모두 직접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욱 씨가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이유는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자 현직 미술학원 선생님인 아내 덕분이라고 하네요. 저희가 만날 때도 브릭으로 인해서 이제 만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신랑이 브릭 하는 거를 대찬성하는 편이에요. 예전보다 좀 집안일이나 이런 거는 덜 도와주지만 그래도 지금 몸은 힘들어도 좋아하는 거 보면 응원해주고 싶어요. 브릭으로도 다양하게 그림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특강으로 한 번씩 진행도 하기도 해서 신랑한테도 뭐 이런 디자인적인 것도 물어보고 도움도 많이 받고 있어요. 서로 도움하고 있습니다. 저도 브릭하면서도 뭐 와이프가 미술을 하니까 그런 뭐 조형적임이나 아니면 뭐 미술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물어보고요. 굉장히 도움 많이 되죠. 요즘 민욱 씨가 매주 출근 도장을 찍고 있다는 청도군 가족센터. 애들 안녕. 이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청도였어. 청도옥상 만들었지. 우리 오늘은 청도 구경 중에 첫 번째. 저번 주에는 우리가 청도 읍성을 만들었고 오늘은 새마을 발상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 알겠지? 이제 윤민욱 작가님이 브릭으로 이제 청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우연치 않게 이제 TV 매체를 통해 가지고 알게 되어 가지고 이제 눈앞에서 이제 청도에 있는 청도의 문화재를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지역 역사 공부도 되고 이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소통 프로그램도 되고 브릭이라는 소재가 이제 대도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농촌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13을 만든 그냥 사진만 보고 비교 설명을 시작하자 민욱 씨에게 꽂히는 초롱초롱한 시선들. 오늘 목표는 각자 구역을 나눠서 커다란 작품 하나를 완성하는 건데요. 주어진 설명서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고사리 같은 손을 열심히 움직여 봅니다. 매번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쉬는 시간도 없습니다. 자꾸 하자고 그럽니다. 지금 일단은 저희가 타겟층을 아이들 뭐 저학년, 고학년 다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설계할 때부터 수준에 맞춰가지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워하진 않습니다. 한번 눌러줄게. 눌러주는 거는 선생님 한번 눌러줄게. 어려운 부분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가며 차근차근 브릭을 조립하는 아이들.
행여나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집중력을 한껏 끌어올립니다. 레고로 만드니까 재밌어. TV를 만들어가지고요. 게임에 연결하면 게임하게요. 제가 청도에 사니까 청도에 있는 아홉가지 관광 그거 만들고 싶어요. 여기 세말 글자 셋자 친구 자 우리 같이 한번 붙여보자. 드디어 각자 완성한 조각들을 하나로 합칠 시간. 선생님이 만든 토대 위에 순서대로 브릭을 배치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새마을 운동 발상지 기념공원의 풍경 어때요? 제법 닮았죠? 저희가 만들었어요!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만들어보는 브릭 장난감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한 민욱 씨. 하나의 취미생활이었던 브릭 아트는 이제 그의 운명이자 소통의 매개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도 뭐 어릴 때 뭐 진짜 비싸서 못 샀던 그런 장난감을 이제 우연찮게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마트에 갔다가 봤는데 그 어릴 적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때 뭐 너무 비싸서 못 가졌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처음 다시 성인이 되어서 접해가지고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한테는 브릭이 친구처럼 든든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도 지역 아이들이나 뭐 지역 사람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역과 소통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최근에는 청도의 여러 업체와 협업도 준비 중이라는 민욱 씨. 화석도 있고 이게 브로치도 되고 빈도 되고. 맞아. 저마다 가진 아이디어와 브릭을 접목해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당길 특별한 소품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장난감의 범주를 훌쩍 넘어 지역과의 상생을 꿈꾸는 민욱 씨의 브릭. 언젠가 청도의 명물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브릭이라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아이들의 장난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나 누구나 들어오셔가지고 뭐 브릭에 대해서도 보고 조금 더 교육이나 아니면 저희들의 판매 상품이나 이런 쪽을 좀 더 다양하게 협업해가지고 지역에 맞는 그런 상품들을 많이 개발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빠져든 취미생활로부터 이룩한 덕업일치의 경지. 무한히 꿈을 펼쳐나가는 브릭 아티스트 윤민욱 씨의 행복한 덕후 생활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포항을 여행하는 새로운 방법. 구룡포 호미곶 일대에서 펼쳐지는 야외 방탈출 게임으로 더 흥미진진하게 포항을 즐겨봅니다. 우리는 불꽃! 파이어! 포항 바다버스 불꽃 원정대 출발! 바다가 반기는 포항 구룡포. 이곳에 아주 멋진 여행이 기다린다는데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춥다고 해서 집에만 있으면 안 되겠죠. 추운 겨울에도 여행을 떠나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왕이면 좀 따뜻하고 편안하게 여행을 즐겨볼 수 있으면 좋겠죠. 오늘 저와 함께 여행을 함께 해주실 두 분을 모셔보려고 하는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두 분 뭐 복장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감사합니다. 그 정체가 너무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 바다버스의 선원인 안내양 수라고 합니다. 아우 뭐 복장이 정말 뭔가 좀 눈에 확 띕니다. 맞습니다. 정체가 누구십니까? 저는 이 구룡포의 청년 선장 구용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장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선장님에 따라서 뭔가 여행을 떠나보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의 여행 테마는 바로 사라진 불꽃을 찾아 떠나는 불꽃 원정대. 바다 버스를 타고 포항의 아름다운 풍경도 즐기고 재미있는 미션도 해결하는 체험형 투어 프로그램이란 말씀. 자, 신나는 모험을 즐길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출발!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 여행자센터에 오늘의 원정대가 모두 모였습니다. 어서와요, 여러분. 자, 오늘 바다버스 선원인 수와 함께 떠나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투어의 특징은 태블릿 PC를 이용한 게임과 증강현실 체험 등으로 미션을 해결해 나간다는 것. 원정대의 중요한 무기라고 할 수 있죠. 자, 좋아요. 가방이랑 패드 다 챙겼고 저희 이제 바다버스 투어 여행을 시작해볼까요? 네. 네, 그럼 불꽃 원정대의 첫 번째 코스는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관. 일제강점기 아픈 역사와 함께 구룡포에 대해 좀 더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룡포 오신 거 환영합니다. 이 구룡포란 동네가 원래 요 앞에 용이 10마리 살았다 그러거든, 전설에 의하면. 근데 9마리를 승선을 했는데 하늘로 올라왔는데 성공했고 한 마리가 아마 실패가 바다에 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이 한 마리가 아직도 요 앞에 바다에 있습니다, 속에. 그래서 그 9마리 용을 나타낸 저 구룡도 있고요. 저 올라가면은 이 구룡포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니까 꼭 가서 한번 가세요, 알겠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구룡포의 청년 선장 구용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불꽃 원정제를 결성해서 이 용을 찾으러 불꽃을 되살리러 여정을 따라 보시겠습니까? 네. 친구, 지금 우리 불꽃 원정대가 돼서 지금 모험을 떠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다녀보니까 어때요? 너무 재밌고 신나요. 진짜요? 네, 지금 앞에 한 코스를 경험을 해봤는데 구룡포에 대해서 알게 되기도 했고 앞으로 더 많은 기대가 되는, 예, 남아있는 프로그램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네요. 네. 우리는 불꽃! 파이어! 두 번째 코스는 호미곶 해맞이 광장입니다. 이곳의 랜드마크 모두 아시죠? 시원한 바다 풍경을 즐긴 뒤 국내 유일의 등대 박물관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에선 등대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에 대해 배우고 우리 해양 문화에 대한 자부심도 느낄 수 있다고요. 그나저나 중요한 것은 불꽃을 찾는 미션인데요. 나만의 등대를 그려보는 체험으로 등대의 불꽃을 되찾아볼까요? 각양각색, 원정대 친구들의 마음을 담은 등대 완성!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등대의 불꽃을 되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등대 박물관이 국내 유일의 박물관이래요. 그거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여기 와서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진짜요? 여기 네. 아까 맞게 직접 등대놀이가 만들어보고 했잖아요. 그런 체험해보니까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때요, 우리 친구는? 정말 좋았어요. 좋았어요.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전 저기에서 그림 그리는 게 정말 기억에 남아요. 기억에 남았어요. 제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와봐서 선장님과 같이 공부하니까 더 재밌고 좋아요. 여기다! 거인 터치 터치! 이번엔 원정대의 무기 태블릿 PC를 이용할 차례. 증강현실을 이용해 신나게 게임을 즐기다 보면 미션 해결에 좀 더 가까워집니다. 오, 자동으로 배고 있지? 예, 물건 넣었다. 바닥을 인식하고. 그나저나 불꽃을 찾아야 할 선장님이 아이들과 놀기에 푹 빠졌다? 인기 만점 용식이 아이들의 주위를 떠나지 않는데요. 아이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계시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아, 뭐 저는 항상 뭐 저한테는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자연스럽고. 원래 아이들을 좋아하셨어요? 아우, 저는 사랑하는 편입니다. 아우, 그렇구나. 근데 이렇게 지금 우리 불꽃 원정대가 선장님을 네네. 도와드리고 계시잖아요. 네네. 어떻게 지금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아주 잘 돼가고 있습니다. 많이 지금 많이 멋있어요. 들으셨죠? 네. 뭐라고 했지? 많이 많이 멋있어요. 제가 뭐 여기 구룡포에서 이런 존재라고 볼 수 있죠. 부럽다, 부러워. 아이들 눈에 최고로 멋진 선장님을 따라 원정대가 도착한 마지막 코스. 한반도 동쪽의 땅끝 마을 석병리입니다. 해파랑길 14코스에 해당하는 석병리 마을 투어를 시작해볼까요? 미션은 잠시 뒤로 하고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만끽해봅니다. 가려한 날마가 손에 난 갈 길이 뭔데. 이거 우리 이거 해줄까요? 이렇게 쩍쩍쩍쩍 이렇게 내가 이거 할 여기? 여기 있대요 여러분.
동쪽으로 모여서 미리부터 풀어볼까요? 네. 동쪽 땅끝마을에서 불꽃을 되찾기 위한 최종 미션을 해결하고 끝으로 저마다의 소원을 적어봅니다. 짠! 저도 소원을 적었어요. 저는 무엇보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행복하려고요. 모든 미션을 해결하고 다시 돌아온 구룡포에는 어느덧 해가 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는 불꽃! 완성해! 좋습니다. 주문하죠! 이런 오늘 시간 보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아이랑 요즘 추운데 바깥 활동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아이랑 즐거운 추억도 쌓고 포항 구룡포에 대한 역사도 함께 알아가서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역시 오늘 안내양 선생님 덕분에 프로그램도 너무 잘 진행됐고 저도 뭔가 알게 된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이런 프로그램 앞으로 이제 그 또 오시는 분들께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점을 좀 자랑하고 싶으세요? 이거는 아주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구룡포와 포항의 특색을 많이 맛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직접 걸으면서 정말 땀을 흘리며 할 수 있는 운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많이 놀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곳을 찾으신다면 언제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프로그램일까요? 저희는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진행되니까요. 많이 많이 신청 부탁드립니다. 바닷버스 불꽃 원정대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포항 바다버스 불꽃 원정대 함께 떠난 모험 어떠셨나요? 오늘 다 공개하지 않은 미션과 볼거리들이 훨씬 많으니까요. 직접 와서 경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즐거움 가득한 강원특별자치도 정선여행이 시작된다. 안녕하세요. 도시총각 산이산이 곽수산입니다. 자, 이곳 강원도 정선에 아주 특별한 호텔이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엄청난 인기 덕에 한해 방문객도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곳일지 오늘도 초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렛츠 고! 호텔 구경도 식구경. 먼저 가야 할 곳이 있다는데 바로 정선 고안읍의 맛집. 야, 구공탄 시장. 연탄구이촌이라고 돼 있는데요. 탄광지였던 이곳에서도 명성을 떨친다는 이곳. 거기 뭐 드신 거예요? 아, 이게 연탄구이 꾸들살인데요. 이게 옛날을 생각하면서 연탄에 그 구이를 해 먹으니까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예? 그 옛날 향수에 많이 젖어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보기 힘들어지는 연탄. 하지만 이곳 구공탄 시장에서는 없으면 안 될 귀하신 몸이다. 가스와 기름 보일러에 밀린 연탄은 이곳에서 연탄구이로 각광받고 있다는데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연탄 뿌를 때는 사장님. 알고 보면 연탄과 깊은 인연이 있다고. 감회가 있죠. 실제 내가 설탕을 캤기 때문에. 막장에서 탄을 캤거든요. 30년. 일평생 탄을 캐며 살아온 사장님. 은퇴 후엔 아내와 함께 연탄구이집을 열었습니다. 이 집의 대표 주자는 바로 요 꼬들살. 꼬들살은 돼지 목덜미에서 아주 적은 양만 나온다는 특수 부위랍니다. 연탄불에 잘 구운 꼬들살은 식감이 이름처럼 쫄깃한 게 입에 아주 그냥 착착 붙는다고. 아우, 정말 꾸덕꾸덕하고 정말 맛있어요. 네. 이 연탄의 향이 배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와, 연탄하고 최고의 궁합. 어렸을 때 형제들하고 엄마 아빠하고 이렇게 연탄불에다 생선 구워 먹고 이렇게 구워 먹던 생각이 나서 훨씬 더 좋았어요.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 일색인 꼬들살. 어디 수산 씨도 맛 좀 볼까요? 와. 식감 자체 말 그대로 꼬들꼬들하면서 육즙이 꼬들하면서 터지는 게 아니라 안에서 폭발합니다. 육즙이랑 식감이 그대로 폭발. 왕. 씹으면 팡팡 터지는 육즙에 행복이 요동칩니다. 자, 이제 구공탄 시장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와, 여기 위에가 예전 탕광을 약간 좀 재현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우와. 광산으로 유명했던 고안의 명성답게 곳곳에는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데요. 탄광을 재현한 인기 만점, 개성 만점 구공탄 시장이랍니다. 여기 재밌고 아이디어 넘치는 곳이 있다는데요.
어? 이거 무슨 석탄빵이 있는데요? 와, 뭐야 이거 까맣게 해가지고, 우와. 맞네. 아, 안녕하세요. 맛있어요. 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아, 여기 석탄빵이 뭐예요? 예, 우리 지역이 옛날 탄광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석탄빵을 관광객들이 한번 드셔보면 어떨까 해서 만들어봤어요. 아, 여기 실제로 예전 그 석탄 그 예, 예. 강산에서 채굴해가지고 나온 석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아 석탄빵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만들게 됐어요. 모양뿐 아니라 색깔도 새까만 게 대체 뭘로 만들었죠? 색깔은 그러면 이 까맣게 어떻게 내신 거예요? 오징어 먹물 아시죠? 검정색. 그걸로 색을 냈어요. 오징어 먹물이 피로 회복에도 좋고 영양도 있다 하고 또 검정색을 낼 수 있으니까 오징어 먹물을 썼어요. 와, 이렇게 뭐 진짜 석탄 같아요. 와. 맛이 어떨지 궁금한데. 입으로 들어가자마자 입에서는 그 빵 자체 고소함, 거기에다가 견과류까지 딱 고소함이 터지니까 눈으로는 신기하고 입으로는 그냥 고소한 그리고 그 당시의 추억까지도 눈과 입으로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입니다. 오. 어떠셨나요? 재밌고 맛도 좋은 구공탄 시장 여행. 자, 이제 본격적으로 호텔을 찾아갈 시간. 야, 일단 이 골목 자체가 옛날 시골길인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들어오니까 잘 꾸며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무슨 호텔이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아니, 유명하다는 호텔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여기 무슨 이렇게 유명한 호텔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좀 찾아왔는데. 아, 네. 호텔을 아무리 찾아도 좀 없거든요.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 어디요? 마을 호텔이에요. 빌리지 호텔 18번가라고 썼잖아요. 아, 여기가 호텔이에요? 네네. 그 뭔가 이렇게 높고 네. 그런 호텔이랑 좀 이미지가 다른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마을 호텔을 누워있는 호텔이라고 불러요. 누워있는 호텔? 보통의 호텔은 이렇게 빌딩처럼 세워져 있잖아요. 여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라서 호텔에 있는 그런 식당이나 레스토랑, 뭐 회의실 같은 부대시설이 마을에 이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주민들이 연결해서 함께 운영하고 있는 걸 마을 호텔이라고 해요. 하나의 건물이 호텔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호텔입니다. 아, 여기 전체가 호텔이에요? 탄광이 문을 닫으면서 마을엔 빈집이 늘어나고 거리는 휑하니 인적이 끊겼는데요. 5, 6년 전부터 주민들이 한 집씩 한 집씩 수리하고 거기 상점 들어오고 호텔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변화된 거예요. 그야말로 마을 재생 프로젝트 18번가 마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 되게 깔끔한데요? 우와! 마을에 있던 민박을 개조해 만든 호텔 객실. 침대방에 온돌방이 깔끔히 마련돼 있고 바로 그 옆엔 카페 겸 조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도 있답니다. 게다가 투숙객은 모든 부대시설 할인 혜택까지. 야, 여기는 완전 오래된 이발관이 있습니다. 이발관. 안녕하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야, 사실 이발관을 되게 오랜만에 봐가지고 네. 들어왔는데 지금 여기 이발관 운영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요 집에서는 42년. 한 집에서 그리고 이발 배울 때 지금까지는 61년째 돼가고 있어요. 61년이요? 예, 이발 배울 때부터 군대 가서도 이발을 하고. 어우, 이 의자에서부터 그 세월의 흔적이 좀 더 이렇게 딱 남아 있네요. 예, 이게 그때 42년 전에 서울 그 청양 옆에 그 제기동에 가서 샀는 건데 뭐 색깔이 나쁠 때는 페인트 칠을 다시 했죠. 깨끗하게. 저보다 어르신이네요. 안녕하세요. 네. 아우. 40년 손때 묻은 추억 속 물건들도 많다는데요. 우와. 옛날에 이런 게 이건 리북이에요. 이게 아주 40년 넘은 거예요, 이게. 42년간 한 번도 문을 닫지 않았다는 성실한 사장님. 그때 당시는 고한 사복만 해도 8만 인구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이발소 손님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금은 이발소도 나이 든 사람들이 거진 없어지고 내하고 몇 사람 없어요. 논명은 병옥가 봐. 이거라도 늘어놓으면 아침에 일어난다는 이 의지심이 있거든.
이 이발관을 언제까지 그래도 계속 이렇게 유지하실 생각이세요? 예, 바로 그 손님들이 그 질문을 많이 해요. 나는 손 떨리면 그날 간두는 날이다. 와, 이 가운데 아, 정겹게 딱. 지역 광부들의 헤어스타일을 책임져온 박대우 이발사. 오늘은 곽수산 리포터에게 예전 방식 그대로 멋쟁이로 만들어 주신다는데요. 손을 이렇게 하고. 아, 이렇게. 머리 감는 방식도 예전 그대로. 두피 마사지는 덤입니다. 덤. 응삼이. 세상에 인물이 다 헌해졌네요. 그렇게 마을 호텔 여행도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볼거리 많고 즐길거리 가득한 인정 넘치는 고장 정선에서 오늘도 이렇게 추억을 쌓았습니다. 인간미 폴폴 넘치는 정선 여행이 최고 아니겠어요? 자.